네, 아까 우리 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정탁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션 오늘의 세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패널 토론도 바로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식회사 K조선이 이제 STX조선이 이제 사명이 바뀐 겁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몇안 되는 대기업 중에 하나고요. 기업은 이렇게 이제 지식 정보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 포럼에도 사실은 섭외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막 어렵게 모시다 보니까 또 급히 또 복귀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아까 발제 두 번째 발제 하셨던 이병훈 책임님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중소조선연구원의 이한성 본부장님께서 이제 패널 토론에 참석을 하십니다. 친환경 선박 소재, 또 해양 레저 안전, 스마트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R&D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또 작년 저희 중소선박 디자인 세션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에이티브 퍼스의 신홍우 대표님께서 또 패널 토론에 참석을 하십니다. 신홍우 대표님은 동남권 디자인 산업협회, 한국 해양 디자인 학회, 해양 레저 산업협회, 뭐 다양한 그 협회에서 이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전문위원 활동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디자인 기업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병훈 책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미리 좀 예상 질문을 좀 드려가지고 답을 하나 들었습니다. 블로어에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본 게 대형 선박에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선박 설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버 보안의 위험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런 위험 관리의 어떤 방향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이 플로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우리 일상의 어떤 교훈으로 삼으면 가장 와닿을 것 같다. 최근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났을 때 사회 전반의 어떤 멈춤 현상이 큰 교훈이 아니겠나. 최근 대형 어떤 스마트 선박들이 사이버 보안 문제로 공해상에서 멈춰버리면 복구를 위한 시간과 금액적 손실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선박 설계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구축 규정에 맞게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발제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선주사, 또 기자재 업체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대응해야 할 거다. 또 이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서로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꾸준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우선 저희 디자인진흥원에서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아주 인상적인 발표해 주셨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막수 책임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어떤 현장 환경에서 안전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교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한 혁신 또는 어떤 유형의 어떤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양과학기술원 이막수입니다. 첨단 조선 해양산업은 최근 ICT 융합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 해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 환경에서의 안전기술 그리고 디자인 개발은 현재 디지털 역설계, 3D 모델링, VR, AR 가상화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콘텐츠와 AI 제너러티브 디자인 측면으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연의 협력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R&D와 지자체에서의 지원도 절실하지만 이런
산업 분야에서의 그 안전과 이런 기술 발전을 위한 그 인력 육성과 그 산학연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실은 아주 짧게 일부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하고 이렇게 먼저 협의를 하실 때 좋은 의견을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과학기술원을 좀 찾아뵙고 디자인 진흥원과 좀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또 좀 여쭤볼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조선연구원의 우리 본부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한성 본부장님,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벌써 진적이 찾아뵙고 작년에 저희가 중소선박 디자인 세션을 운영했다가 지금 사실은 올해 또 산업부 R&D 과제를 같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조선해양산업이 이제 특수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규제나 표준이 아주 엄격할 것 같습니다. 이 육지와 달리. 그래서 어떤 특수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이 포럼의 주무 관련 부처가 이제 해양수산부이고 또 이 시간에 엑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마리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어떤 또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다양한 그 중앙부처 또 우리 부산시 그리고 관련 학계, 산업계 간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향해야 하는 어떤 주요한 어떤 항목과 뭐 이런 각각의 말씀드린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의 어떤 역할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장님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소조선연구원의 이한성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병훈 K조선 이병훈 책임님께서 가시는 바람에 그 조선 해양 그 산업업계에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조선 해양 쪽에서 이런 산업 안전이라든지 하는 그 안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의 해양산업의 큰 특징은 그 가장 최적화된 엔지니어링을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싼 배를나 해양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사실은 메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을 메인으로 주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이런 그 이슈화 되거나 이걸 중점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었던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은 안전 기술이라는 문제는 사실 요즘 그 산업 환경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나온 이야기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조선소 쪽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원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선소 쪽에서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산업비 전체 디지털라이제이션화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안전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고거에 대한 규제나 뭐 제도 자체는 사실 한국은 사실 미비한 편입니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그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쪽이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특히 예전에 해양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규제나 제도들이 명확하게 그 명시되어 있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그 안전 기술에 대한 걸 선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이 안전에 대한 규제나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나 산업부 쪽에서 기존에 R&D를 통해서 그 이러한 그 안전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그 R&D도 한 시작한 게 한 1, 2년 사이 정도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정부 쪽에서는 이런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고 실제 산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여러 지자체도 있지만은 저희 부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부산 지역의 조선 해양 환경 산업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수리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그 환경 자체가 사실 뭐 대기업 조선 3사나 큰 중견 조선소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조선 그런 상황이 산업이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안전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의 영유성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는 좀 그 요 산업군에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그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R&D 안전 기술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R&D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일반 이 조선 해양 산업계에서 요걸 그 안전에 대해서 안전 제도나 기술에 대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 학계에서는 충분히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업계에는 이게 사실은 산업계에서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계 쪽에서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되다 보니까 뭔가 그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그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실제 제도나 그다음에 정부의 감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이 조선소기 그런 산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자세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디자인 진흥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가성비를 추구하는 어떤 산업계의 속성상 그리고 보다 싼 가격에 더 좋은 성능비 중심의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조선 뭐 중소조선 산업계 내지는 뭐 해양 관련 산업까지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 가심비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소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 이 하이브리드 커머스 기반의 어떤 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 진흥원과 같은 조금 말랑말랑한 기관들이 좀 딱딱한 뭐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연구 어떤 조직들과 혹은 기관들과 좀 조인을 해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어서 조금 더 보탰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도 혹시 말씀 중에 조금 의견을 더 개진하시고 싶으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 번씩은 좀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한 번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에서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뭐 아이소핑크 작업도 다 해가지고 보여주셔서 아주 보기에도 좋았었는데 혹시 어떤 디자인 협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동안 경험하셨던 어떤 효능감이랄지 기술 기반의 어떤 기관이긴 하지만
혹은 그 효능감과 함께 어떤 디자인의 어떤 가치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상당히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서 혹시 실장님 그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에는 저희 아까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2000년도라서 전체적인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2000년도 있으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려봤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조선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전에 망 이제 관련돼가지고 보호망 관련돼가지고 접근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설계 다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수요를 이렇게 잘 이제 받아서 접근하느냐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는 이제 그 조선사 우리 옆에 이제 중소조선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이제 디자인 기업이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뭐 산학연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저희가 의견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저항성이 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이제 들어갈 정도가 안 돼야 된다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걸 바탕으로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요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봇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로봇을 상당히 많이 개발합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한 보면은 한 십몇 년 동안에 한 80여 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까지 이제 TR 한 8 이상까지 넘겨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그게 이제 심미적인 거라든지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중 건설 로봇 저희가 이제 크게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수중 밑에 있다 보니까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은 조금 약간 이제 약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조 청소,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저항을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따개비 청소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능이 더 중요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중 청소 로봇을 했을 때 한쪽 파트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용수라든지 이제 대 어떤 이제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수중 청소 로봇은 기능이 더 중요하지만 풀장 혹시 보셨죠? 풀장에 보면은 이제 작은 형태의 이제 수중 청소 로봇이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개발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디자인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전장 파트라든지 기구학적으로 설계하는 분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누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봤을 때 아마 디자인 진흥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박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 환경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을 하잖아요. 그럼 농업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농업 환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수중 건설 로봇 하는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그 어떤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개발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저도 디자인 관점은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근데 이제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디자인 관점을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공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저는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실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한 말씀 주셨죠. 사실은 미국의 맥킨지에서 이 넥스트 노멀, 뉴노멀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엔지니어에게는 디자인적 역량을 그리고 디자이너에게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미 경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부분적인 스킨 디자인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사이트가 될 만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또 부산에 실은 선박 디자인 관련해서는 거의 이렇게 특화된 기업은 우리 크리에이티브 퍼스가 유일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하는 기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홍우 대표님께 좀 하나 의견을 좀 청해 보겠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해양 환경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업 디자인하고는 접근 방식이나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어떤 디자인 기업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입 장벽을 좀 선험하고 계시니까 허물기 위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어떤 과제나 어떤 방법적인 거에서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티퍼스 신홍우입니다. 제가 발표가 아니죠. 이제 그 말씀드릴 사항들이 이제 우연하게 앞쪽과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양에 대한 디자인, 안전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은 예전 제가 발표를 한번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관점 자체가 단순하게 스타일링적 내지는 컬러 내지는 패턴 이런 관점들이 아닙니다. 디자인의 관점은 설계,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나 색상,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적 요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급선무적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은 동시공학적 차원의 디자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선박이라는 자체는 해양이 이제 거친 환경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디자인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도 해양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구조, 구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발전부터 전장, 선박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모든 요소들을 일단 통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기관들도 또 필요할 것이라고 일단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해양에 대한 요소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거기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나와서 해양 디자인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의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인력, 인재 정말 중요하죠. 충분히 예,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우리 임학수 책임님께서는 한번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중소조선연구원도 있습니다만 조선해양산업의 안전기술 또는 뭐 안전관련 디자인의 발전을 촉진하려면 뭔가 이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계시니까 혹시 그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산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산을 그 해양 ICT 융합 분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산 국가해양 클러스터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처럼 부산의 그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금도 이렇게 해양에 대한 안전 또 설계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조만간 그 가덕도 신공항처럼 이 대규모 이렇게 국가 정책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그 설계 단계부터 건설 또 유지 관리 이런 분야에 그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어떻게 보면은 북항에 대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의 그 해양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해상 도시 또 해저 도시까지 다양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 도시다 보니까 자연재해 특히 해양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를 그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디자인,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을 많이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것도 또한 그 이런 스마트 디자인 이런 그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융합 분야의 그 적극적인 그 투자와 그런 정책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요구하면 그 앞으로 그 첨단 그 해양 과학 기술이 이렇게 꼭 필요한 시점에서 부산은 이렇게 그 뭐 이런 기술을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달에 그 세계 해양 엑스포, 세계 해양 뭐 세계 엑스, 세계 월드 예 월드 예 엑스포가 이렇게 유치가 되면 예, 부산은 예, 해양 스마트 시티라든지 부산에서 그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첨단 그 해양 위성 기술 또 바이오 또 이런 그 디자인 기술이 그 더 많은 투자와 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 주셔가지고 우선 가장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R&D 관련 영역을 케어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과제 기획 내지는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디자인 진흥원의 활용도도 한번 같이 제고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예, 조금 첨언해 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패널들께 혹시 묻고 싶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뭐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포럼에 좌장도 해보고 참석도 많이 해봅니다만 거의 뭐 지금까지 시간 일정표가 거의 퍼펙트로 지금 정확하게 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조금만 더 또 부연 말씀을 드리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우리 박호상 실장님이 아까 발제도 하셨는데 실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제는 다양한 유형의 어떤 안전사고들을 좀 이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더 이상 여쭙고 싶은 게 없어서 이렇게 패널 자리에 모셨지만 질문을 안 하는 거고요. 어떻게 혹시 아직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좀.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전 부산 디자인진흥원의 브랜드 와산 팀의 홍윤선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발표자분들 예, 정말 잘 들었고요. 발표는 전체적으로 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논의가 ICT나 뭐 로봇, AI 등과 같은 좀 신기술에 대한 논의가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이나 해양 뭐 이런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바다 위의 건축이라는 점에서 좀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건축에서 보면은 위험 인지도를 높이는 뭐 그런 방법으로 좀 그 안전을 디자인이랑 같이 뭐 접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혹시 그 해양이나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화려한 부분 말고도 좀 간단하게 좀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뭐 좀 위험 인지도 그러니까 여기 하다 못해 그 바다에 빠질 위험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빠질 위험 뭐 그런 거를 좀 인지도를 강화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한 사례가 없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간단한 디자인적 요소를 투입시켜서 좀 효과를 크게 본 뭐 그런 요소는 없는지 좀 그런 사례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또 질문을 하니까 충실한 답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실은 이제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의 어떤 소속 기관들의 어떤 포지셔닝 자체가 방금 우리 블로그에서 질문 주신 분의 질문에 적답을 하시기에 적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디자인진흥원 자랑은 아니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만 공감을 얻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 신규 과제 기획을 하더라도 진흥화 기술 기반의 온디맨드 스타일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산업부에 제안을 해서 과제를 유치해서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지금은 뭐 정부의 R&D 정책의 기조가 기술 베이스에서의 어떤 새로운 연구개발의 어떤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저희 역시 AI 맞춤 생성형 AI나 또는 뭐 다양한 그 어떤 기술 기반에서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 해양 그러니까 큰 선박이 아닌 UI UX 기반에서 접근하면 역시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디자인 진흥원에서 좀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는 그 선박을 검사하는 회사가 저희들이 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선박 검사를 하는 업무고 여객선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디자인 섹션에 왔지만 안전과 디자인을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안전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치부되었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 예쁘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에는 그 잘 아시겠지만 뭐 IMO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국제협약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어선은 어선법, 그리고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안전법에 따라서 이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예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어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그 예쁘게 짓는 배들은 어선으로 이렇게 등록을 못하게끔 어선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면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선박 안전법도 그렇고 어선법도 그렇고 수상레저기구 안전법도 마찬가지 선박의 어선에 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던 모든 물건들은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렇게 충족하는 기준들이 안전에 관한 요소들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좀 많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다. 조금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이 수상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상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저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 물에 접하는 부분은 부선이라고 해가지고 선박 안전법을 따라가고 그 위에 건물 올라가는 것들은 건설 교통부에서 이렇게 관련하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상 구조물을 만드는 것들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많은 이렇게 유리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배 위에 지으려면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계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런 물건들이 못 나온 그런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양 쪽에 관련 법령에 특히 시설 기준 고시 쪽에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는 기준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부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잠깐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들어올 때 이게 응용 미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한국의 디자인이 전파가 되면서 이 디자인은 보기에 좋았더라, 만져보니 편하더라 이런 어떤 표피적인 스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신홍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칼라 소재 뭐 만져보니 어떻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가 디자인이 아니다, 설계다. 그 프레임 자체를 기획하는 뭐 그런 어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저 다니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딱,
딱 그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 과해도 안 됩니다. 막 화려하고 장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딱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만큼만 예, 그렇게 꼭 딱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현재 디자인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정확하게 이제 8초 후에는 예정했던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플로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바쁘신 분들인데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셨던 한 분 한 분의 패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플로우에 계신 분들 이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조선해양산업과 안전디자인 세션의 어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세션 이끌어주신 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세계해양포럼 마지막 세션까지 데이 2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내일도 아침 10시부터 해운 항만, 수산, 크루즈, 그리고 해양 바이오 등 여러 세션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